안녕하세요, 강창호입니다. 네. 저는 일단 언론사에 이제 마케팅으로 한 20년간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글로벌셀러 구매대행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해외에 거래 건수는 한만건 이상은 해본 것 같습니다. 해봤고,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셀러 해서 5개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한 두세 개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마켓이나 11번가나 다른 오픈마켓들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해외 아마존과 이베이 또 Q10 이런 쪽에다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해가면서 이제 점점 오랫동안 커리어를 서로 쌓다 보면 여기에 오늘 하는 수업 외에도 다른 분야까지도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쭉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메인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경험을 하실 텐데 이제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요게 최근에 세 개가 생겼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터하고 파트너스하고 그다음에 디벨로퍼하고 이렇게 세 개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 비즈니스 파트너의 안내이 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이제 편하게 하고 쉽게 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네이버가 발표를 하고 있고요.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내가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이제 매장 운영 시간 외에도 이제 이런 뭐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더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아니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하고 이제 톡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그 툴을 만들고 싶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서 네이버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뭐 기대 이상으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쇼핑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밑에 어떻게 무엇을 시작하면 좋은가 또 빠른 전환에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또 효과적인 홍보, 그 다음에 쇼핑 윈도 입점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다 유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을 참여하는 방법까지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시간 날때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유용한 팁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쇼핑 윈도우라는 게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에 가게를 가지고 있어요. 뭐 패션 회사든지 의류 저 가방 판매하는 데든지 이런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상품을 온라인에도 팔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 윈도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관리를 같이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는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지나가고 있지만 네이버에 보면 알짜 팁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